그래서 저까지 한 소리 들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 선물 주고, 어? 뭐 한다고.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같이 싸잡혀서 묶여가지고. 공산주의 심작가래잖아. 아, 저 그거 까고, 같은 걸 발견하시자마자, 이제 독설 한 5분간. 화를 막 주체할 수 없으셔서, 막, 불특정 다수에게 막. 그래서 제가 안 까는 게 나았을 뻔 했나봐요. 뭐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패밀리니까. 아. 그래, 이거는 이제 이 10개 사온 감성에 맞지. 패밀리 감성. 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저기. 전체주의 힙해 감성. 보여서 사왔어요, 오빠. 1인 7인이 아니라, 10인 7인. 아니, 저는 좋습니다. 아니, 전 좋아요. 공룡 좋아요, 전. 아니, 똑같은 거 샀다고. 또 똑같은 거? 뭐, 공룡? 어. 그거 어때? 아, 요거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어. 지금 청문회, 청문회. 왜 그렇게 했냐는 식의 어떤. 아, 그러면서 마지막 결정타. 네. 소희 거만 다른 거예요. 아. 소희님 거는 이제 펭귄. 펭귄. 소희는 펭귄을 발견했어요. 아니, 펭귄 잔이 아니라 펭귄 딴 거. 아니, 저는 공룡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요. 아, 저는 너무 좋아요. 주라식 월드가 아니라 주라기 파크네. 옛날 거. 클래식이 영원한 거죠. 영원한 법죠. 24년 전 영화죠. 25년 전 영화. 네. 그 CG가 없고 그거 아니에요? 다 그 공룡 탈? 탈 쓰고 한 거예요. 다리 부분은 막 이렇게 막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 거대 공룡은 그런데 네. 어지간한 건 CG. 아. 뭐 이렇게 뭐 큰 풀샷 네. 뭐 이렇게 그 전기 장판이 아니라 전기 장판 말고 뭐죠? 전기 철조망 끊고 나오는 티라노 뭐 이거랑 네. 랩터 막 랩터 막 작은 네. 애들 막 나오는 거는 네. 이제 그래픽인데 막 부위만 나오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막 만들어서 하더라고 옛날 시기죠. 근데 그게 더 확실히 리얼한 것 같아. 이렇게 막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게 그래요? 네. 요즘은 워낙 그 CG가 네. 리얼 너무 리얼하니까 네. 요즘 어쨌든 그때 문화 충격이었죠. 진짜. 전기 장판. 전기장판. 아, 요즘 자꾸 생각해. 어제도 중계하다가 갑자기 케빈 데브라이너랑 살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가 갑자기 덕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우리 김덕배라 그러거든요. 케빈 브라운을요? 케빈 데브라이너. 케빈 브라운은 옛날 야구 선수죠. 네. 17승 했던. 김덕배? 덕배? 네. 갑자기 아, 씨, 데브라이너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덕배라고 하려다가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리버풀 애들이 막 피르미누가 슛 때리고 그래가지고 말하다 말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혹시 중계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지루가 골 넣는데 갑자기 사례가 들려가지고 계속 기침했어요. 박펠레만 한 3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셋째 결혼식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다 가서 밤에 너무 피곤하고 막 그래서 아 그리고 그 이제 중계하다가 좀 목이 칼칼하거나 좀 그런 네. 기침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물을 조금 마시면 되는데 네. 우리 또 가스물을 준비해서 제가 원래 탄산수를 좋아한다고 알아주고 네. 후배들이 가스물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네. 딱 먹는데 그럼 기침이 안 돼. 사회들한테 이거 먹었는데 가스까지 여기 가지고 네. 더 기침 나오고 그래서 후배분들이 매겼네요. 아니 저를 위해서 해준 거니까 또 뭐라고 했어. 평소엔 별 그거 없었는데 보내려고 해서 지금 채팅에 암살 뭐 이렇게 일산화 중독 일산화 중독이래 일부러? 아쉽대 아쉽다 아깝다 아쉽다 저거 진짜 한번 사례 들려서 기침을 잘못하고 나니까 네. 목의 모양이 약간 이상해졌는지 아... 자꾸 발성을 해도 지루!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 아... 진정될 때까지 박펠레만 계속 얘기했어. 든든한 그 박펠레는 그런 활용도가 가장 좋죠. 캐설자 든든한 콤비네요. 네 화장실 가도 돼요. 아 네. 계속요? 한 몇 분 최대 한 10분 그 정도 아니에요. 요강 사용할 시간 정도.
무선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5, 4, 3, 2, 1. 아, 제가 없어진다고 또 그 자리를 그냥 물려받을 순 없죠. 예, 능력이 돼야 물려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쳐져요? 네? 망쳐져요? 네. 저도 그거 봤는데. 우리 어린이날 셀프 선물. 어, 이거 26일 거인데? 나중에. 소영이 선물로 어떠세요? 진짜 어린이한테. 어린이 선물은 진짜 어린이한테 가는 거 어떨까요? 아직 소영이가 프로를 쓰기엔 좀 어리지 않습니까? 아, 아니,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그림을 막 하루에 막 10장씩 찍어냅니다. 집에 잔뜩 있어요. 어린이날 대체율의 아주라를 지금 듣고 있는 거네요. 소영이 딱 손에 더 잘 맞는 저 작은 사이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패드 미니. 네. 아, 미니가 좀. 아이패드 미니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패드로서 태블릿의 용도로는 네. 저도 미니 살 거예요. 미니의 이 그 키보드나 네. 이 기능이 있으면 그것이 그냥 가장 네. 최고 그게 머신이 되지 않을까. 시청자분들에게 쏘실 생각은 없나요? 이거를요? 예. 네. 이 채팅창 올라와서 없어요. 예. 소영이는 제가 바로 거절부터 완곡하게 했지만 청취자분에게는 아 즉시 거절. 즉시 거절. 안녕하세요. 5월 19일 토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맛 표현 장인 이영자 씨의 맛 평가였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가져온 소리였는데요. 아, 배텐 오프닝에 이영자 씨의 그 오프닝이 그래도 몇 번 나오네요. 그만큼 지금 핫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아, 핫판독기라서. 아무튼 칼칼한 먼지가 내려가는 맛의 닭볶음탕.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맛인지. 어, 그러고 보니까 무슨 서울역에 굉장히 맛있는 닭볶음탕집이 있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소문을 듣고 가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혹시 비슷한 곳은 아니겠죠? 동네는? 아니고. 네. 여기는 목동 근처. 어, 가봐야겠네요, 진짜. 어, 스브스는 핫한 예능이 없나요? 물어보셨는데. 아,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꼬리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핫한 예능 많죠. 예. 예. 자, 아무튼, 닭볶음탕을 맛있게 먹는 비법으로 라면 사리를 넣을 때 봉지라면 말고 컵라면 면을 넣으라는 얘기인데요. 또 가는 면으로 해야 면이 탱탱하게 살아있다. 이런 조언입니다. 닭볶음탕과 닭도리탕. 아직 결론이 안 났죠. 하여튼 대부분 아직은 한 70% 이상의 점유율로 닭도리탕을 훨씬 더 친숙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어원이 어느 쪽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뭐 섞었어도 지금은 크게 지장은 없는데 닭볶음탕이라고 저는 일단 할게요. 자, 오늘은 이말년 작가와 함께하는 고민 상담의 날, 말년이 편한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고민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기대해 주시고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말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TV를 통해서 채팅창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 가능하니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닭도리탕이 평소엔 다 닭도리탕으로 쓰죠. 도리도리탕탕이는 어때요? 도리도리탕탕이? 아니요, 갑자기 생각나. 전혀 다른 음식 같은데요. 탕탕이는 낙지가 생각나 버리니까. 도리하면 닭이지만 도리도리는 이렇게 도리도리잖아요. 네. 도리를 꼭 쓰고 싶다면 도리도리탕으로. 도리가 일본어라는 근거가 아직 좀 약해요. 네. 토리 아니에요? 토리? 그렇죠. 원래 한국 그걸로 적자면 토리 아니에요? 아. 조삼병 선생님. 그것도 사실 토리야마. 조금 표기법이 사실은 잘못된 건데 그것도 토리야마가 맞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어의 K나 T 쪽에 자음이 맨 앞에 오면 그거를 기역 아니면 디귿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토리야마도 맞고 도쿄가 가까운데 도쿄, 도리야마 이런 식으로. 약간 중간 발음이에요. 네, 그래서 카가와 신지도 가가와 신지. 가가. 예. 그런 식으로. 가가와. 도요타가 되죠. 토요타가 사실은 더 맞는데. 가가와. 가가. 아, 나도 이거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 딱 보는 게. 근데 어차피 결론 앞으로도 안 날 거야. 그걸 누가 근거에 남겨놓지 않은 이상 누더네. 어느 날 뭐 옥새 발견처럼 갑자기 벽화를 찢었는데 어느 벽에서 갑자기 닭도리탈 영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조선 시대 음식 그런 책이 실제로 실학이 발달된 시기에는 음식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 쓰였다고 한다면 뭐 상관없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도리도리 도리도리. 근데 이제 순화하는 건 괜찮은데 닭볶음탕 자체 말에도 의미가 뭐야 이 자체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도 생겨. 그러니까 닭볶음탕이 대체하면 뭐 찜찜하니까 대체하자. 뭐 대체도 오케이인데 닭볶음까지만 해야지. 많이 흥내. 그럼 다 닭볶음탕이지. 닭볶음까지만 해야지 탕이 왜 나와? 신조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체어가 일단 문제 있기 때문에 더더. 대체어를 처음에 잘 못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닭 졸여버리기 어때요? 닭 조림이나 닭 볶음 뭐 둘 중에 하나로 갔어야 되는데. 닭 조림에 가깝죠 사실. 조림. 네. 정확한 느낌은 닭 볶음보다는 뭐 볶긴 하지만 사실 닭 조림에 가까운데. 닭 졸여버리고. 고등어 스튜. 조림이랑 비슷하잖아요 완전히. 네. 스튜 어때요? 닭 스튜. 닭 스튜? 코리안 스튜는 좀 그 탕에 가까우니까. 탕탕탕. 네. 닭탕탕탕. 닭닭닭 탕탕탕. 닭탕.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왜 하필 볶음탕일까요? 근데 뭐 음식은 어원이 이렇게 막 정교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또 또 그걸 또 시비 걸면 또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 건축학 개론에 매운탕이 뭐냐 막 이러면서 한 씬 나오잖아요. 매운탕도 이상하잖아요. 그 생선에 종목도 안 들어가고. 아 매우기만 하니까. 네. 그래서 음식이 좀 쉽게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시작을 보면. 그러니까 맵기만 할 뿐인데. 그치? 아 빨간탕. 그럼 빠빠빠 빨간탕. 방송하지 않는데. 갈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가정의 달, 가정적인 남자, 만화가 이말년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예, 5월에 오키나와로. 아, 갑니다. 일본으로? 예. 예. 왜 그곳을 정하셨는지? 가재요, 거기로. 소영이가? 아니요, 아내가요. 아내. 그, 어디더라? 그, 어디죠? 그 미국 땅? 그, 사이판인가요? 네. 사이판 오키나와 이렇게 고르다가, 오키나와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 가면은 무슨 고래상어 이런 거 볼 수 있는 수족관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그래요? 저도 저도 가보진 않아서 소문만 듣고 저는 이제 수족관 동물원 예. 이런 쪽 워낙 좋아하는데 거기 한번 나중에 가면 그걸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고래상어 있지 말지. 딴 거 예. 있지. 저 고래상어 그 제주도에서 봤어요. 거기도 있어요? 에, 있었다가 뭐 방류해줬나?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 그래요? 옛날 여수에 한번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 엄청 큰 친구니까 네. 엄청 큰 수족관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게 궁금해요. 엄청 커요. 엄청. 얼마나 크게 만들었나. 네. 예. 걔가 불편하면 또 화날 수 있잖아요. 보면서. 그렇죠. 불편해 그렇죠. 보이면. 감정 있는 친구니까. 네. 아무튼 엄청 큰 그 가오리도 있다고 들었는데 대빵 큰 가오리. 네. 좀 그 방송 용어를 좀 써주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대왕 가오리 정도. 네, 오랜만에 왔더니 감이 안 됐어요. 엄청 큰. 네. 혹은 뭐 제일 이제 최대치를 쓰는 겁나 큰. 겁나 큰. 네, 무척 큰 이 정도로. 겁나게 크다는 뜻이죠. 네네네. 자, 아무튼 이말년 작가는 근데 이제 가장이 돼서 가족 여행을 많이 가니까 네. 혼자 가는 여행 이런 거는 거의 꿈을 못 꾸게 했군요. 아, 혼자 가는 여행. 딱 질색이에요. 아, 질색이에요? 네, 옛날에 한번 갔다가 제주도 올레길 그 갔다가 예. 끔찍한 경험을 했어요. 진짜. 뭐 어떤? 혼자 너무 외로워요. 아. 아무도 제가 하는 행동을 봐주질 않으니까 그게 뭐랄까? 아, 남들이 좀 봐줘야 돼요, 이말년 씨. 아니 관찰자 시점에 그 예. 관찰자 그 시점에서 저를 본 다음에
뭐 모임이 있을 때 뭐 얘기를 하거나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아.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되니까 예. 얘기하기도 뭐하고. 이렇게 관종인지 몰랐다고 지금 놀라는 사람들인데. 이말년 작가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효용성이 떨어져, 효용성. 아, 가성비가? 가성비가 떨어져.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 얘기할 거리를 못 써요, 이거를. 아. 같이 가면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추억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군요. 그게 안 돼요. 아, 배성재 이해 못하는 표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해를 하긴 하는데. 네. 혼자에 익숙해져서 혼자 간 여행이 좀 편하기도 하고. 네. 이말년 씨가 이렇게 시선을 즐기는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시선이 아니고 되게 같이 이제 공유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군요. 네. 아 친구들이랑은 언제 마지막으로 가봤어요? 하와이 얼마 전에. 아, 네, 하와이. 아 그런 식으로. 가긴 또 자주 가요 또. 그러네요. 생각보다. 삶의 질이 높은 편이네요. 네. 역시 탑 클래스 막 그 웹툰 작가다 보니까 네. 또 방송도 많이 하시고 스트리밍도 하시고. 만화도 집도 좀, 사시고. 네. 그려줄 사람 좀 찾아보는 게 지금. 그려줄 사람? 아 문화생? 이말년 작가가 문화생 있다 그러면 진짜 놀라겠는데요 사람들이? 아니요 문화생은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죠. 아래서 이제 배우는 사람이죠. 저한테 이제 배울 게 없고 그려주는 사람. 그림 작가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글 작가까지 구하는 걸로. 아 스토리 작가 플러스 그림 작가. 네. 그럼 본인이 하는 건 뭐죠? 저는 이제 기획. 기획. 이런 식으로 방향 제시. 방향 식으로. 제시하고 아 이것이 대필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만화가들은 사실 그 그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건 흔하죠.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 만화의 네. 레전드 부분에 가장 정리 잘 된 부분을 담당해서 나중에 약간 작은 배신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화가 뭐 이게 장편 시리즈 쭉 가는데 네. 초반의 그림들보다 네. 오히려 잘 이제 뭐 공장화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잘 이게 문화생들이나 네. 대신 그려주는 작가들이 같이 협업을 할 때 오히려 그림들이 안정적이고 마음에 드는 경우 있지 않나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른 분이 그릴 때가 그림을 더 잘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림이 느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림 작가님이 근데 네.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 그리는 게 신 것 같더라고요 저 형처럼 그림 못 그리는데 가능한가요? 물어보시면 있습니다 도전하시는 분 아니죠 못 그리니까 제가 구하는 거예요 잘 그린 사람으로 굉장히 미화된 이말년 시리즈는 좀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문자가 왔습니다. 1012님, 주호민 작가님하고 작업실 분리하셨죠? 홀로 된 기분이 어떤가요? 분리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저번 주 토요일에 분리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작업실 나온 거는, 혼자 나온 거는 이제 하루 이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청소하고 하느라 뭐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어떠세요, 느낌은? 짜릿하죠. 왜요? 이게 다 내 거구나. 아, 혼자 게임할 수 있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왜냐면 이제 게임 방송이나 하는 거 할 때, 네. 뒤에 이제 계시면은 하기 힘들죠, 사실은. 이혼한 기분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이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4주간의 조정기간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좀 체험을 해봐야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혼자 여행하는 거랑 어떤 차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어요. 혼자 작업실 쓰는 게. 아, 요거는 이제 여행은 짧게 갔다 오면서 어떤 이제 좀 뭐 보고 배우고 뭐 느끼려고 이제 가는 건데 네. 작업실은 길게 가는 거잖아요.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르죠. 그렇군요. 아무튼 좀 허전하거나 그래서 작품이 갑자기 외롭고 쓸쓸한 느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분이 계실 때 이제 재밌는 게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 가셨 상태에서 네. 만화가 재밌게 나오면은 그분 때문에 잘 나왔다고 그 소리 들을까 봐. 아 그러네요. 사실 그분 계실 때도 재미없는 것도 솔찬히 나왔는데. 고독한 예술가가 더 좋은 작품을 쓴다고 충청의 아들님이 얘기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 보내주세요.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해드린 분들 가운데 선정을 해서 이말년 작가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내실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세요. 피드백도 기다리겠습니다. 자, 말년이 편한 고민 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 이말년의 리빙 포인트. 이번 주는 뭔가요? 안 그래도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주호민 작가님하고 이제 작업실을 이제 나눴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이사 가셔가지고 이제 작업실을 분리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지니까 이제
주호민 작가님도 작업실을 따로 구하고 그 근처로 저도 이제 따로 구하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열심히 알아봤어요. 여기저기 부동산도 다니면서. 그래서 막 집을 한 10개 이상을 봤어요. 어. 근데도 이제 마음에 딱히 막 들어오는 집이 없더라고요. 웹툰 작가 작업실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원룸인가요? 느낌이? 원룸이어도 되고 뭐 투룸이어도 되고 뭐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어도 되고 뭐 그냥 가정집이어도 되고 뭐. 그래요? 아 가정집을 하기도 하나요? 그 가정식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택? 그, 예, 주택 같은데. 예. 그런데도 되고 뭐 사무실용 뭐 오피스텔도 되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곧 빨리 분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니까 뭐 제가 이제 왕십리로 이사가잖아요. 곧. 예. 그냥 쓰면 되겠더라고요. 같이 쓰던데. 그래서 아, 그냥 그래? 같이 쓰던데 쓰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 혼자. 어허. 리빙 포인트는? 리빙 포인트는? 뭐예요? 잘해보려다가 안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좋다. 이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죠. 아 등잔 밑이 어둡다. 그렇죠. 아 속담으로 가는 거군요. 그냥 쓰는 그 카드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포장해 주시고요. 자 어떻게 포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좀 두 분이 쓰던 작업실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쾌적해지고 혼자 이제 집기나 이런 것들을 독차지했으니까 호화로워지고 아 그렇죠. 또 넓은 공간이니까 그 여백의 미를 내 머리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창작의 공간이 좀 더 늘어났다. 또 그분이 소파 같은 거 놓고 하셨어요. 아 그러면 예 이득이 많네요. 그렇죠. 월세가 이제 두 배가 된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나눠 내고 있었는데. 그리고 분리수거통 좀 가져가라니까 결국 안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분리수거통은 뭐? 안 쓸 건데 그거. 분리수거통 그거 가져가라니까 안 가져갔더라고요. 쓰레기통을 쓰레기통에 버려야겠네요. 그래서 분리수거통 넣어놓으려고 네. 열어보니까 쓰레기가 잔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어쨌든 비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이게 사람이 좀 이렇게 난 자리에서 네. 뭔가 또 다른 창조력이 네. 피어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이제 쓰레기통, 그 분리수거통에서 있던 그 쓰레기들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그분의 이제 채취가 남아있는 네. 쓰레기라서. 그래요. 원래 주호민 씨 있다 없어진 자리는 네 그렇군요. 사실상 베리 트레이닝 코너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사실상 배성재 코너 아니냐고 리빙 포인트를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3169님 거부터 볼까요? 제가 사는 원룸에서 일식일닭 이벤트를 합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치킨집에 선결제를 해놓으신 엄청난 이벤트인데요. 이 소식을 매일같이 자취방에 놀러오는 친한 친구에게 걸렸습니다. 꼭 자기와 같이 있을 때 먹자는데 저 혼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림은 혼자서 1인 1닭 다 먹는 그림 그려주세요. 이게 무슨 호화로운 생활이죠? 아주머니가 그냥 그 뭐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치킨을 돌리시는 건가 봐요. 아, 매일은 아니겠죠? 그쵸. 그렇게는. 네. 그렇군요. 야, 아주머니 착하시다. 한 번쯤 이렇게 쏘시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원룸이 몇 개 있는데 네. 이제 뭐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번씩은 선결제 해놨으니까 먹어라. 파주에 땅이 있으신가요?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신 것 같은데. 저요? 아니요. 이 아주머니요. 이 아주머니요? 네. 저 뜬금없이 왜 베리님 파주에 땅이냐고.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시니까 저도 순간 헷갈렸네요. 저기 작가님을 볼 수는 없으니까. 아니 파주는 좀 뜬금없잖아요. 네. 파주 땅값이 파주 요즘 그 소식에 지금 굉장히 밝아서 네. 알겠습니다. 장에 베디 있네 있어라고 준비 있고 없어요. 예. 닭 이벤트 이후에 월세가 2만 원 오른다면 요거 굉장히 네. 눈치 못 챌 수도 있어 그죠? 아. 닭값과 월세 오른 그 미세한 차이. 예.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친한 친구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꼭 같이 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친한 친구라면서요. 요즘은 다 1인 1닭 분위기니까. 옛날엔 정말 통닭을 가지고 한 서너 명이 나눠 먹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보통 1인이 1닭 정도는 해치웁니다. 돼요, 이게. 근데 1인 1닭이 돼요. 네, 사이즈가 요즘 많이 작아졌어요. 땡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어지간하면 됩니다. 그래요? 예.
양념이 너무 많아서 예.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너무 맵지만 않으면 뭐 사실 뭐 적당한 프라이드 정도는 일딱 됩니다. 달이 예. 요즘엔 작아졌죠. 작아졌어요. 예. 슬픈 거예요, 좀. 아무튼 혼자 먹는 방법. 이거는 그냥 친구 의절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의절을 해라. 일닭을 위해서. 치킨이면 뭐 의절을 할 만하죠. 그렇죠. 뭐 아니 굳이 막 이렇게 막 드시고 싶다면 1인 1닭 하고 싶으시다면 아니면은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 닭을 같이 먹으니까 뭔가를 좀 해라. 뭐 커피를 뭐 사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그 누수 현상을 닭 누수 현상을 좀 약간 완충시켜라. 친구 가격이 2만 원인가요? 질문 있고. 이분이 그 이거 강력한 어때요? 의지가 있으시니까. 맥주 같은 거 사오라고 하는 거죠. 아. 예. 아 그럼 더 땡기는데. 더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애매하네요. 혼자 하는 게 최고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반찬으로 먹게 밥 좀 싸오라고. 맨밥을? 예. 맨밥에 치킨을 지어서. 먹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그 있어요. 그 밥에다 먹는 치킨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그 매콤한 양념 통닭은 밥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데요. 예. 그 프라이드는 예. 밥 반찬 먹기 좀 그렇고. 그리고 밥은 보통 쉽게 구할 수 있어. 친구와 굳이 관계를 네.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제 그냥 같이 먹으면 되는데 이분이 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시니까 안달복달 하시는. 둘이 한 마리는 요즘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면 조금 모자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시켜야 되는 불편한 상황. 굉장히 불편하죠. 애매하고. 네. 딱 먹고 좀 모자란데 시킬까? 이러면 또 한 3, 40분 걸리면 네. 그때 또 배가 불러오고 끊기면 이게 짜증나거든요. 다이어트가 되잖아요, 그 대신. 기다렸다 네. 먹으면 더 먹는 거니까 다이어트는 더 실패죠. 아니, 이제 기다렸다 먹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 안 시키는 현상이. 안 시키면 거.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의절해야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의절이 제일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답을 의절밖에 낼 수 없게끔 유도를 하시네요. 다른 방법이 뭐가 없을까? 아, 옆방까지 합쳐서 3인 2닭. 제시하신 분 있습니다. 대통합 아이디어. 3인 2닭이 가장 이게 적절해요, 사실. 2인 삼각. 뭐 예, 2인 삼각. 야, 역시 이게, 역시 사람은 함께 뭉쳐야 돼요. 영차. 왼발, 네. 오른발. 네네네. 왼닭. 옆방은 무슨 죄냐고. 친해져야겠네요. 아, 그 옆방은 사실상 0.7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네. 한 호실, 열 호실 있으면 다 모여서 10개 가지고 같이 먹는데 한 명 끼는 거는 뭐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아, 같이 먹는다. 뭐 10호실 정도 있으면은 11인 10닭. 네. 아하. 그 김전일 육각촌 살인사건처럼. 자, 이런 방법 제시한 분도 있습니다. 맥주를 사오라고 시키고 먼저 일단 치킨을 먹어요. 네. 그다음에 친구 오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고 되려 네. 신경질을 부리고 시원한 맥주로 입가심을 하자. 지금 과거 회수권 자르기를 본 것 같다고. 네. 열 장을 가지고 11장 만든 신곡을. 그래서 열 마리를 이제 그 트릭을 이용해서 네네. 잘라서 한 마리를 완성하는 거죠. 아, 그래요. 저는 2인 삼각. 왼닭, 오른닭. 예.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대통합 아이디어네요, 진짜. 아, 혹시 투수 여러분들. 아, 투수래. 투수요? 아, 죄송합니다. 파수예요. 입에 붙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밖에 없네요. 저 야구 피처 얘기를 하신 줄 알고. 아이디어가 굉장히 설마 그런 말이 나왔을까 싶어서. 네. 예. 피처가 아니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 걷잡을 수 없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거 어떻게 사과하실래요? 제 개인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비속어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칭찬밖에 없는데요. 물러가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네. 자, 수습을 제가 어떻게 또 해야겠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여러분 좋은 노래를 귓가를 적시면서 2부에 뵙겠습니다. 이말년 치킨 써야 분노가 가라앉을 것 같다고 하신 분 있네요. 어때요? 제가 쏘겠습니다. 어떻게? 치킨 쏩니다! 잠깐만. 저희 지금 제작진이 쏩니다! 제작진이 지금 말리고 있어요. 네, 귀찮다고 하시네요. 인터넷 그 선정하기도 그렇지 않고 인터넷을 향해서는 네. 절대 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귀찮다고 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쏩니다! 저희가 그 매번 발송해드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적은 인력으로.
예. 저번에 티셔츠도 그 누구를 위한 티셔츠인지도 모르겠어요. 받는 사람도 싫어. 사실상 저희 막내 작가가 거의 택배 상하차 알바 수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줄 서봅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중해 주시고. 마마무의 별이 빛나는 밤 듣고 오죠. 1077마리 가자고. 걸레나무가 있는데. 아, 역시 투수 걸레나무 같은 야구 픽. 제 개인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칭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진 됐다고 합니다. 귀까다. 아, 이만년 치킨 써야 분노. 아, 제가 수고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삭제하겠습니다. 이만년 치킨 써야 분노가 가라앉을 것 같다고 하신 분인데요. 오늘 주식이 올라서 그러니까. 피자 10분 쏩니다. 줄 서봅니다. 뭐 이런 거. 줄 서봅니다. 많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자중해 주시고. 막. 자. 특히 그 비트코인 때 줄 서라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때 막 100명도 가지고 있어요. 자. 줄 서봅니다. 많이 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때는 돈 준다는 글이 많았죠. 야, 너네들 위해서 10만원씩 넣을 테니까 100명만 계좌 써라 뭐 이러면 이제 막 옛날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일 개처럼 그 댓글로 짓는 사람에게 10명 선착순 그 선착순 준다고 예. 그래서 빨리 막 으르렁 막 이렇게 잔뜩 달려있어요 아래 그래서 우승은 누가 했어요? 그건 누구 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캡처가 돼서 막 돌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해성재 10 토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번엔 이선우님의 고민 만나보죠. 25년 동안 무쌍꺼풀로 살던 제게 요즘 쌍꺼풀이 생겼습니다. 아직 정착은 안 됐고요. 컨디션 좋은 날은 쌍꺼풀이 있고 없는 날은 무쌍인데 아직 쌍꺼풀에 정이 안 드네요. 이말년 작가님이 짙은 쌍꺼풀의 매력을 알려주세요. 그림은 부리부리한 눈을 빛내는 잘생긴 남성 그림 그려주세요. 반대인데요? 원래 피곤하면 쌍꺼풀이 있고 컨디션이 좋으면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쌍꺼풀이 있는 게 본인에게 느낌이 좋아서 그날이 컨디션 좋은 날처럼 느껴지나 보네요. 저도 원래는 쌍꺼풀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러다 이제 중학교 가면서 조금 생기면서 고등학교 때 진하게 생겼거든요. 정말 특이하네요. 어떻게 눈 꺼풀이 이렇게 갑자기 접힐 수가 있을까요? 그게 여기 눈에 네. 두덩이가 부어 있었는데 네. 지방이 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거죽이 남아서 접힌 거죠. 그렇군요. 쌍꺼풀. 네. 그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이성우님도. 눈이 원래 좀 약간 부어 계셨는데,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이거 안 좋아요. 남자는 쌍꺼풀 있는 거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아니요. 느끼합니다. 아, 주름살이냐고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일종의 주름살이죠. 알겠습니다. 짙은 쌍꺼풀의 매력? 없습니다. 없다. 네. 주름이다. 주름이다. 네. 아, 오늘 울버린 같다고 하신 분이 아까 있었는데, 뭔가 머리 스타일이 점점 울버린 느낌이 난다. 안 그래도 이거, 그,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머리를 싹 밀어버리던가. 아, 주호민 씨 스타일로? 예. 네. 아니면은, 수염만 남기고?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자리만 남게. 짧게. 네. 여름이니까요. 아니면은, 길러서 염색을 한다거나. 근데 집에서 이제 안 해줘요. 허락을. 반삭하자고 하신 분들 있고 모든 걸 다 밀어달라고 하신 분 있고 핑크색을 추천한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두발 자유를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냐고 물어보신 분. 네. 집에서는 뭐 강력한 의견으로 두발 자유가 사실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단속이 될 수도 있죠. 네. 본인은 그 마음대로 하면서 저는 못하게 해요. 염색.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얼마 전에 그 타사 네. 후배 여자 아나운서랑 밥을 먹었는데 네. 이말년 작가랑 이제 방송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그 굉장히 잘생긴 분 아니에요? 이랬어요. 아, 예. 그 옛날 그 사진 보셨나봐요. 그래서 되게 잘생긴 분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집어주지 마세요. 그럼. 아니에요. 그 쌍꺼풀 있는 그분이요. 이러면서 네. 그럼 그냥 이렇게 넘어가세요. 네. 굳이 이렇게 막 정정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대꽃 타살아서 누군데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다음 거 볼까요? 5969님
제가 썸녀가 있는데 곧 여자친구가 될 것 같아서요. 여친이 되면 포옹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전 여친 포옹할 때 정수리 냄새를 맡은 뒤 트라우마가 생겨서요. 새로운 여친에게도 정수리 냄새가 날까봐 포옹을 못하겠습니다. 이거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림은 여친 정수리에서 향기가 나고 그 정수리 내용을 포옹하며 음미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전 여친 정수리 냄새에 트라우마가 생겼다. 예. 어떤 향이길래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정수리 냄새가 뭐죠, 근데? 정수리 냄새는 사실 실패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패할 수 없는 게 뭐죠? 정수리 냄새가 뭘 실패한다는 거죠? 모르겠는데. 아, 장이 네 인중 냄새라고 하시면 있고.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반격기예요, 그게. 네. 무슨 냄새 난다고 하면 그거 네 인중 냄새야. 네 인중이라고 하시고.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요? 정수리 냄새의 실패는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럼 좀 이렇게 포옹하기 전에 네. 그 자기 정수리는 안 보이잖아요, 사실. 네. 여친 몰래 위에다 그걸 뿌리세요. 머리. 향이 나는 어떤 뭐 그런 거를. 아. 위로 이렇게 포옹하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여기가 칙 하면 되잖아요. 글쎄요. 별론가요? 예. 네. 아니 자기가 정수리 냄새를 맡으려고 미리 거기다 뭘 뿌린다는 게. 네. 아니 이렇게 포옹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위로. 아니었습니다. 인중에 뿌리라고. 인중에 향수 뿌리면 된다고. 그것도 방법이네요. 아 여기다가. 관문을 지배하면 모든 냄새가. 그렇죠. 이말년 씨처럼 차라리 수염을 네. 기르고 거기다가 향을 뿌려놓으면. 남아있겠죠, 아, 향이. 백전백승이네요. 네. 수염을 기른 후에 데오드란트를 바르는 것도. 자, 후각을 마비시키라고. 오빠 침 뱉었어? 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질문 있고. 아, 장판교의 장비처럼.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아, 그. 코털을 지배해놓으면 된, 코털만 막으면 된다. 그 칙칙 하시는 분 계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어디요? 그 촛불 끄시는 분 정동남님이었나? 그분처럼 평소에 칙칙하면 안 될까요? 글쎄요. 아, 딸기 먹으면 정수리에서 딸기향 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포옹할 것 같은 타이밍에 코 밑에 치약을 바라노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아, 코 밑에 치약은 보통 무슨 뭐 부검 들어갈 때 이럴 때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이제 그 수학여행 갔을 때 해놓는 거죠. 네. 신발이랑 이런데. 아, 그렇죠. 네. 수학여행 때는 근데 코 밑에 안 하잖아요. 코 밑에도 하고 뭐 여러 곳. 어떤 겨드랑이나 네. 네. 어, 뭐 사타구니 쪽을 있겠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대화가 하드해지네요. 예. 악마한테 취하는 거냐고 하신 분 있고. 앉지 말라고 그냥. 헤어지라고. 헤어지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왜 썸녀 내용을 저희가 응대해드리고 있었지? 네. 이게 의절 그 결론이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네요. 왜 일단 사연을. 아, 깔차에서 내려와, 임마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깔차에서 내려오라고. 네. 내려오면 해결됩니다. 예. 자, 유정명님 걸로 갈까요? 네. 얼마 전... 아, 시간 낭비했네. 아, 진짜. 자를 수 없고. 네. 얼마 전 여행 다녀온 후, 네. 탕진을 해서 이제 진짜 돈을 안 쓰려고 다짐, 다짐도 다짐했습니다. 얍삽한 거 알지만, 밥 먹으러 가서 친구나 동료에게 돈을 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에서 신발끈 묶으면서 늦게 나와라. 이런 진부한 답변은 사용합니다. 그림은 배가 꽉 찬 돼지 저금통 들고 웃고 있는 그림 그려주세요. 네. 야. 어쩔 수 없죠. 뭐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진부한 답변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뭐 좀 어렵네요. 어, 그냥 단식 투쟁을 이참에 하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제일 좋은 건 그거죠. 뭐요? 원룸에 1인 1실 1닭 해주는 친구를 사귀면 돼요. 아. 그래서 거기 가면 되죠. 1인 1실 1닭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이 근데 얼마나 흔할지 모르겠네요. 3일 육군님을 소개시켜드리면 되죠. 무리수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그건 돈 안 내도 되니까. 요새 민들레랑 취나물이 많이 나오니까 산에서 캐다 드시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쑥이랑. 거기 뭐가 뿌려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산으로 가셔야죠. 그리고 쑥은 그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쉽게 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쑥 쪽을 추천드리고요. 저번에 산소 갔다가 도라지 잔뜩 했어요. 근데 교통비 어떻게 하죠? 산까지 이제 가려면 산 밑에 일단 살아야겠네요. 그러는 것도 좋고 교통비 빼게 뭐 잔뜩 캐오는 것도 답이고 아니면 뭐 내다 파는 것도 답입니다. 엄나무 순을 추천한다고 하신 분 있고 어쨌든 이 분야에서 최고의 대가는 박문성 해설위원인데요. 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보통
남자들끼리 이제 밥을 먹고 서로 이제 계산하려는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 예예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상대방 스크린 아웃하고 약간 견제하면서 살짝 밀지 않습니까? 네. 손을 보통 이렇게 야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서로 에이 이렇게 하면서 에이 이제 합을 주고 받잖아요. 네. 네. 그럴 때 박문성 의원은 정말 이렇게 밀잖아요. 네. 저기까지 날아갑니다. 아 몸에 이렇게 하면서 아. 네.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아. 정말 가볍게 먼지처럼 사람이 이렇게 에이, 이렇게 하면 슉 밀어려요. 마찰 개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아야야야 이렇게 하실 때 네. 싹 비켜주시면 네. 아예 터치를 안 하고 네. 싹 비켜주시면 어떻게 취하시나요? 뭘요? 그분이 그 계산 하시나요? 그분 피하지 않아요. 아, 그 형이 밀 때요? 아니요. 우리 쪽에서 안 밀고 박문성 헤어스타일리언님을 안 밀고 네. 그냥 프리하게 냅두면은 계산 하시나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네. 없었는데. 근데 보통 박문성 의원한테 많이들 당해가지고 예. 박문성 의원 그러니까 자리가 무르익을 때쯤 예. 박문성 의원이 내면 쪽으로 몰아갑니다. 아. 분위기를. 네. 아. 그래서 못을 좀 박아놔요. 아. 네. 그리고 깃털처럼 가벼운 남자라고 하신 분 있고 2미터짜리 신발끈을 준비하자. 박펠레 밀리면 뒹군다는 얘기도 있던데. 하고 싶은 있고. 박펠레는 계산자. 넘어가죠. 예. 자, 빌드업이 필요한 남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근데? 밀리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밀리는 거 괜찮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실일딱 친구. 사귀기. 일실일딱. 침대 축구 작전 해보라고. 모은 게 배가 아프다. 네. 이런 식으로. 연기력. 제일 좋은 건 진짜 그 계산하려고 하는 제스처를 하면서 날아가는 건데, 문제는 그래 이번엔 네가 한번 돼.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베어 그릴스 시리즈를 정주행하자. 그리고 뭐 먹을 거는 많죠. 베어 그릴스를 보고 나면. 그렇죠. 사방에 널린 게 먹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등래퍼 2에 나온 김하온의 아리오스. 테이션 난 콜릿 기분 좋은 디프레션 영국 시뮬라드 역할은 다 해야지 난 모든 탄수함이 텅 빈 나를 풍요롭게 하니 원한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을 요 배성재 10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부지런히 하면 오늘 오랜만에 고민 좀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712님 거 볼까요? 아빠가 생활비가 많이 나온다고 제발 절약하는 걸 생활화하라는데 네. 어디서 어떻게 절약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 아껴 쓰는 법 전기 절약하는 법 이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림은 절약 포스터 하나 그려주세요. 주인공은 침착맨. 뭘 절약을 해야 되죠? 물은 이거 간단하잖아요. 물이요? 받아 놓고 쓴다. 근데 사실 그 흐르는 물에 쓰지 않는다. 물값이나 예. 그런 게 좀 큰 걸 절약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미미한 절약이긴 하죠. 예. 오히려 하라고 했잖아요. 예, 절약 정신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예. 저도 씻지 말자고 하신 분 있고 빗물을 받아 쓰자 침을 삼키자 예. 침을 그럼 뱉나요? 고척돔 화사장님 미우새 김종국한테 배우라고 하신 분 있고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씻고 막 이런 거 한 거 있잖아요. 세수하고 이런 네. 거 다 모아놓으세요. 막 모아서 네. 어디다 쓰죠? 욕실 청소할 때 쓰세요. 아 욕실 청소할 모아놨다가. 때 모아놨다가 아 떼국물을 모아놔서 세수한 거는 비교적 한 2급수 정도 됩니다. 아, 고기 그럼 뭐 살 수 있죠? 예? 뭐 살 수 있죠? 쉬리? 아, 쉬리는 2급수인가? 아, 쏘가리? 물고기요? 예. 물고기? 보통 잉어 같은 건 뭐 3급수에도 살죠. 아, 그쵸. 네. 아, 빠가살이 살 것 같다고 하신 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물도 쓰고. 전기도 코드는 죄다 뽑아놓고. 아, 침을 만 번 삼키면 공복이 가신다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다고 제보해 주신 분이 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겨울 같을 때는 그 냉장고 있죠. 네. 전기 많이 먹잖아요. 네. 해놓고 그 눈으로 이렇게 얼음 만들어서 그 안에다 보관해 놓으면 시원해요. 아, 눈을 겨울에만 네.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겨울 같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머리를 밀어서 샴푸 값을 없애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미용실비도 절약하고. 미용실비도 절약. 지금 여름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지 같은 것도 덥고 안 덥고 차이가 커요. 이게 보온 효과가 그 한층이 그 얇은 그,
그 한 겹의 마법이 있어요. 아, 절약을 하라고 했지 노숙을 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집에서 이제 덮으시고. 아, 집에서 네. 이불을 버려라. 네. 아, 이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불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겠죠. 그러면 안 되면 샤시에라도 붙이세요. 그럼 그게 또 보온이 됩니다. 아. 샤시에다가 네. 샤시에다 붙이고 그 뭐야 그 도배 한 데다가 다 신문지를 해 놓으세요. 그럼 여러 개일수록 열이 안 빠져나가서 난방비가 확 줄어드니까. 아. 여름에 왜 근데 신문지를 창문에 발라야 되죠? 일단 바르고 생각하세요. 아, 네. 발라두면 겨울에도 쓸 수 있으니까 일단 바르세요. 이말년 다음 주에 신문지만 입고 오라고. 네. 신문 입고요. 콩기름으로 된 거. 콩기름으로 인쇄한 걸로 아세요? 아 왜요? 몸에 안 좋잖아요. 그거. 아. 콩기름으로 한 걸로. 배달 음식만 줄여도 절약 많이 된다. 아 그쵸? 사실. 어지간한 건 사실 반 정도 해먹으면 네. 그게 사실 크게 절약됩니다. 뭐 물값이나 뭐 전기세 뭐 이런 것들도 사실 품목 중에 제일 비싼 게 난방비 아닌가요? 어 맞아요. 네. 난방비, 전기세랑 뭐 이런 거. 근데 절약은 확실히 맨 위층보다는 네. 중간층에 살면은 난방비는 적게 나오더라고요. 위아래로요? 예, 위아래로 조금 보온이 네.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런 적이 있으셨어요. 아씨 이번에 이사 온 집은 위층에서 난방을 안 해가지고. 아 그게 불만이셔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치킨 게임이라고 하나? 아 눈치 게임. 서로 오기 싸움. 어. 합의를 보면 어떨까요? 시루떡 하나 들고 와서 네. 화목돈 저희가 틀 테니까 아, 월수금은 그쪽에서 좀 군불 떼시죠. 겁쟁이가 먼저 그 난방을 틀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아, 그러면서 뭐 와이파이도 서로 공유하고 위아래 탁 네. 통하잖아요. 그 한 줄 와이파이 한 줄만 켜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그 벽이 있으면 절약 정신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이 낙수 효과냐고. 커피 많이 마시는 친구를 경계하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지하게 얘기하신 건데 같이 댕기면 괜히 이제 한 잔씩 사게 된다. 버릇된다. 비싸죠. 네. 영화 터미널을 보면서 노하우를 배워라. 보셨어요? 톰 행크스 나오는 거? 어 알아요. 스필버그 감독. 그 공항에서 묶여가지고. 네네. 그쵸? 아 그거 알아요. 그거 재밌었어요. 거기서 막 보면은 돈이 전혀 없을 때 아니 그러니까 돈이 사실 식권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날아가고 버려지니까 네. 돈이 없어서 식권 대신에 뭐 그 케찹 네. 그리고 뭐 머스타드 소스 이런 거를 갖고 와서 크래커에다가 넣어서 먹고 그러잖아요. 전 내용은 항상 기억이 안 나요. 영화. 알겠습니다. 본 것만 기억나요. 네. 공항 그릴스. 김시표류기도 참고하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스포 왜 하냐고 하신 분인데 이거는 스포의 성분은 아닙니다. 예. 자, 아, 그리고 몇 년 됐어요? 저희 베텐의 공식 스포 허용 기간 2년 지나면 결말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어벤져스 있죠. 네. 인피니티 워? 네. 그건 아예 언급도 하지 마세요. 표정도 보여줘. 표정도. 그 커뮤니티 돌아다니다가 네. 보였어요? 스포를? 제목에다 써놨어요. 그 글 제목에다가. 진짜 악마네. 그러니까 그거를 클릭만 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 진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니니? 이러면서 제목에다 써놨더라고. 와 그건 진짜 잡아서 어떻게 몇 년 때려야 되나요? 와 근데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어차피 안 볼 거거든요. 왜요? 저 원래 영화 안 봐요. 알았어요. 스포로 보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누구 뭐 죽고 뭐 이런 얘기할 때 영화를 안 볼 거여도 스포 당하면 기분 나쁘죠? 아니요 전 더 좋아요. 정보를 아니까. 아 그래요? 얘기할 때 좋죠. 사탄? 와, 그건 아니죠.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아무튼 이거 3 스포한 사람은 뭐 4라든가 그 다음 거 뭐 나올 때까지 가둬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 정도로 심각한 죄예요? 네? 그 정도로 심각한 죄예요? 지금 그 어벤져스 3, 네. 인피니티 워는 그 정도의 지금 스포 조심하는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그 보고 오셨잖아요. 네. 저는 너 스포 당할까 너무 겁나서 빨리 봤어요. 그렇고 자 다음 고민 이종민님 카페에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은데 일하고 싶은 카페에서 경력 있는 분들만 모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카페 경력은 없지만 성실하게 일할 자신은 있는데 일단 지원하고 면접할 때 어필하려고요.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멘트 없을까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며 음미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경력 있는 사람들만 모집하는 건 좀 슬프네요. 뽑는 분 입장에서도 뭐 이해가 되고 네. 즉시 전력감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수로 치면 네. 그렇다고 뭐 프로야구나 네. 프로축구처럼 네. 즉시 전력감이 아닌 사람을 뽑아서 키우는 것도 점주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유망주는 잘 안 뽑으려고 그러죠. 아 커피 믹스 경력 인정되냐고 질문 있고
집에서 커피 몇 번 타보고 경력 있다고 하라고 하신 분 있고 일단 한 달 무급으로 한다고 하면 뽑는다고. 아. 어 좋은 방법이네요. 그 채팅창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름에는 정말 정말 바쁘니까 하지 말라고 권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시고. 하지 마라. 네. 예. 한 달 정도 인턴십 기간을 제시하면 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달 근데 너무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한 달 공짜로 하는 건? 그동안 어떻게 살아요? 아까 그 의견은 열정 페이를 비꼰 멘트였대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되게 진지하게 들으시고 되게 진지하게 아니 웬만한 기업들은 인턴십을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너무 그 따뜻한 곳에서 익숙해지신 게 아닐까요? 그래요. 한 달 후에 자른다고 한 달 무급하고 그 다음에 고용해주진 않는다고 질문이 네. 있습니다. 배성재 꼰대네 그러시면 있고 배성재 감 잃었네. 자기도 편의점 알바 해봤으면서 했는데 저는 근데 진짜 다양한 품목 알바를 해봤는데 네. 경력직을 모집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카페는 카페는 못 해봤어요. 아, 근데 카페는 뭐 이렇게 커피나 이런 능력이 필요하겠죠. 네. 이렇게 착착착착착 하면서 이렇게 착착착 있어요. 그거 근데 사실 거. 제가 해본 것 중에 제일 경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건 편의점 쪽이었습니다. 아, 그 응대 방법이요? 그것도 그렇고 온갖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외우는 게 쉽지가 않고 예. 품목을 카테고리별로 꽤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물건 들어올 때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너무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지만 열심히 안 하면 쉬워요. 근데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렵고 근데 그게 뭐 아르바이트 몇 명 있고 그러면 물어봐서 할 수도 있는데 예. 보통 사장 있고 아르바이트만 있고 그다음에 사장이 아예 없고 그러면 예.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아니라 손님들이 일단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옵니다. 바로. 네. 막 들어온 순간 그 예를 들어서 담배 은어 같은 게 있어요. 네. 적당히. 짧게 줄여서 얘기하는 거. 네. 그거 하죠. 이러는데 아 뭐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모르니까. 네. 그럼 시간을 일단 끌고 일단 네. 빠직하는 게 딱 보입니다. 아 빠직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이제 그건 거죠. 안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네. 진지하게 바리스타 자격증은 별로 안 어렵다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따놓으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집에서 뭐 해먹을 수도 있고 아니 지금 돈 벌려고 하는데 지금 돈 들여가지고 배우라고요? 아 제가 또 꼰대같이 얘기했나요? 너무 따뜻한 곳에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것이 포인트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 이분은요 네. 돈을 벌려고 하고 계세요. 이종민 씨는 네. 돈을 들여서 배우라뇨. 아, 배드권자 너무한다고 하신 분 있고 배성재 초심 잃었다고. 아, 완벽한 기성세대라고 저정합니다. 갑자기 굉장히 부끄러워지네요. 굉장히 그 타성에 젖어 계시고 온실 속 잡초가 떠오라고 하시는데 제가 항상 라디오 할 때마다 네. 아르바이트 경력이 풍부한 것을 제 자부심으로 생각했는데 네. 제가 어느 순간 꼰대가 되어 있었나 보네요. 그것도 이제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에서 업데이트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 고리짝시적을 그 얘기하면서 나 때 이거 뭐 1300원 받고 했는데 그때는 이거 진열도 쫙 그 일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손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다 기억해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아,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거. 그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할 말이 없네요. 예. 자, 저 형 같은 사람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라고 싶은데 그건 아닌데. 네. 씁쓸하네요, 마무리가. 자, 오늘의 그림 누구한테 선물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그림은 네. 혼자서 1인 1닭 다 먹는 그림 그리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3169님께 선물하겠습니다. 이걸로 혹시 가능합니까? 아, 그걸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아, 근데 이거 그림 그게 없다, 어플이. 그거 사셔야 됩니다. 씁쓸하네. 나 때는 말이야. 기득권이라니. 나 때는 말이야. 제 게 더 크잖아요? 그쵸? 이게 최고 큰 거예요? 네. 베젤이 없어질까봐 저는 좀 걱정이에요, 사실. 베젤이란 게 남는 여백. 아, 여기요? 예. 이게 베젤이에요? 예. 그게 없어지면, 사실 좀, 그래요. 트렌드로 없어지는 게 트렌드. 그러니까 없어질, 폰이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없어질까봐. 근데 이게, 대박다. 사실 이 정도는 손잡이 부분이 있어야.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되면 막 이렇게 막 모시고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점점 없어진 이유가 작으면서도 큰 화면 보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같은 크기로. 대박감. 일기 써야지. 반성. 일기 쓰시는 거예요? 네. 감이 안 좋아. 쫀득함이 없어. 뒤에는 껍데기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한 거야? 키보드. 뒤에? 네. 사과가 가려지면 되겠니? 사과 또 다른 게 있잖아. 아, 이 실리콘? 네. G색 그 흉함은 앞으로 좋게. 앞면으로. 아니 근데 그 앞에만 있으니까 이상한데. 아니 이상해. 저도 이거요. 잡스 뒤에 따로 사야잖아요. 잡스가 처음에 아이패드 만들 때 덮개까지만 만들었어. 요새 일렉트롬 같은 거 거기가 전시를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 약간 덕후의 그 감성을 좀 어디에요? 유인책으로 만드는 건데 가면 막 피규어도 팔고 플스, 게임 거기서 게임 샀거든. 안 하잖아. 꽂아놔도 기분이 좋잖아. 근데 그게 그리고 거의 오락실도 있고 보면 어? 사람들이 우와 여기 되게 덕후 느낌 난다 막 이러는데 잘 보면 또 약간 덕후의 느낌만 줬지 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마트 계열인 것 같더라고. 어쨌든 전자제품 보기는 좋아. 전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덕후 느낌은 오히려 용산 아이팍, 용암에 그 있는데 거기 가니까 좋더라. 거기는 피규어가 꽤 국전까지는 아니어도 많아. 이거 피규어 모아요? 아키하바라 한번 가봤으면 됐지 뭘 모아.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말년이 청취자를 위한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배성재 10 이말년의 힐링 툰이 완성이 됐습니다. 짜잔!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닭을 엄청 열심히. 조우민 작가 아닙니까? 아닌데 옆에 머리를 그렸습니다. 아 예. 통닭을 엄청 큰 거를 뜯어 먹고 있는데 와 이거 근데
타조다리 아니냐고 하신 분 있어요. 감상 포인트가요? 네. 닭다리 두 개를 이제 들고 먹으니까 1인 1닭 하는 거 이제 표현했고, 저 머리 이제 그 관자놀이에 네. 강하게 씹으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걸 이제 표현해봤습니다. 여기 튀어나와 힘들어가는 부분. 이만현 씨가 그린 것 중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네, 티셔츠로 뽑아서 네, 드릴게요. 저 일단 만화로 이렇게 그림 들고 이렇게 뜯어먹는 고기 만화고기 어떻게 보면 클리셰일 수도 있지만 저는 볼 때마다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드립니다. 네. 이 그림. 이걸 먹을 순 없고. 이걸로 티셔츠 뽑아서 입으세요. 네? 제가요? 네. 제 돈으로. 돈까지 해드려야 되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 요즘 뭐 버리가 괜찮으신가 봐요. 어디가나, 어디가나 뭐 이렇게 청구서를 들이대도 네. 누나 깜짝 안 하시는데. 아니요. 그냥 너무 원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어요. 자, 여러분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고 3169님께 선물해드렸습니다. 이말년 작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편지. 5월 19일 토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이것 때문에 더 무거운 것 같아.